중환병에 걸렸을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병원을 찾습니다. 대형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작은 병원보다 당연히 더 뛰어나고 안전할 것이라 믿어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하는 대형병원에서 심각한 의료 과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가장 중요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대형병원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한 부부가 꽃을 들고 어린이 암환자들이 항암주사를 맞는 처치실을 찾았습니다. 처치실 벽엔 귀여운 남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부부의 외아들 정종현 군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제 부부 곁에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은 뒤 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그 주사를 안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주사를 안 맞았으면 종현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처치실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부의 아들인 종현이는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밝은 아이였습니다. 바둑을 참 좋아했고 힘든 항암 치료에도 투정 부리지 않던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엎드려서 맞을 때 보면 나중에 이제 똑바로 누워 보면 베개가 눈물로 이렇게 흠뻑 젖어 있고 이런데도 그 울었는 표를 안 내고. 3년 넘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열심히 받은 덕분에 9살이 되자 병세는 크게 호전됐고 숨지기 열흘 전 맞은 항암제 주사는 백혈병 치료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정말 기쁘셨겠어요, 맞으러 올 때. 예, 네, 의미가 굉장히 컸죠. 그 주사를 맞으면은 공식적인 스케줄이 끝나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는 그런 주사였거든요. 종현이는 그날 두 가지 항암제를 동시에 맞았습니다. 하나는 척수강에 맞아야 하는 시타라벤이란 항암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맥에 맞아야 하는 빈크리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크리스틴은 참 무서운 항암제입니다. 반드시 정맥에만 맞아야 하고 척수강에 주사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엔 숨을 거두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이기 때문입니다. 빈크리스틴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척수강으로 주사가 투입이 되게 되면 세포가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빈크리스는 절대 척수강으로는 주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종현이에게 두 가지 항암제 주사를 놓은 의사는 레지던트 1년 차였습니다.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에 주사됐을 때와 일치하는 증상을 보이며 종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병원 측은 주사의 오투약 가능성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아이가 어차피 떠날 거잖아요. 그거는 실수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의사들은 그걸 알잖아요. 얘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용기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그걸 밝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정말 부모한테 좀 못하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아들이 떠난 뒤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2억 2천만 원을 배상했고 종현이를 숨지게 했던 빈크리스틴 투약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아픈 경험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종현이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시스테믹하게 처방 자체를 오늘은 주사제만 내일은 척수강에 주사하는 것만을 따로 처방하고 따로 실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위험한 동시투약 가능을 고집했고 결국 소중한 한 생명이 어이없이 희생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인천의 대형병원인 길병원. 40대 림프암 환자가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에 맞아 숨진 겁니다. 어쨌든 그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 뭐.